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할 공부는 Going to the gym입니다. Gym. Gym은 gymnasium 또는 gymnastic. 소위 체육관이죠. 체육관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헬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운동한다고 해서 그러는지, 자, 우리나라에서는 헬스라고 불리는 거기에 가서 어떻게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어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운동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생활화되어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조깅 같은 거 많이 하고요. 또 수영 같은 거, 또 골프. 골프는 우리나라는 좀 사치스러운 그런 경기입니다만, 외국은 서민들이 즐기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골프랄지 이런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비 오고 날이 나쁘고 춥고 하면은 밖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되게 이런 짐, 우리나라 같으면 헬스라고 하는 데 가서 어떤 데 이제 공공 헬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돈을 내고 다니는 그런 헬스도 있고요. 그 헬스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헬스 가면은 굉장히 많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 이름도 알아야 되고, 운동기구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돈 내고 듣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알아야 되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짐에 가면은 그냥 헬스라고 하지 않고 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짐에 가면은 어떤 운동을 할수 있는가, 자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또 그런 걸할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떤 짐에 가서 거기 이미 다니던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자기도 운동을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한번 이에 필요한 영어들을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짐과 관련된 그런 몇 가지 용어들을 배워둘 필요가 있는데요. 밑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건 여러분한테 뭐 친숙한 것이고, 어떤 건 처음 들어본 것도 있을 거니까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십시다. 카디오, 인포멀한 것은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카디오라고는 않고 카디오 뭐라고 더 붙여서 얘기하는데, 그걸 줄여서 그냥 카디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Look은 바라보는 얘기죠. Into, 안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죠. 자세히 본다 그 말이죠. 자세히 본다, 알아본다, 자세히 본다를 look into 이렇게 합니다. Personal trainer, 그럼 뭐잘 아시겠죠? Personal trainer, 개인 train, 훈련시키는 사람, 개인 코치, 개인적으로 자기가 운동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훈련시켜주는 사람을 갖다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고요. Registration, 이건 많이 쓰는 용어죠. 뭡니까?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가거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하면은 자기가 그 프로그램이나 그 행사에 등록을 해야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죠. 등록한다고 그걸 registra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spin class. spin class는 미국에서 쓰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자전거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전거가 계속 시내에서 로드 바이크가 아니고요. 체육관에 땅하니 고정이 돼 있어 갖고 거기서 계속 발로 그걸 돌리면은 제자리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제자리에서 돌아가는데 그 색이랄지 빠르기랄지 하는 걸 조절해서 할수 있는 걸. 그 옆에는 스테이셔너리 바이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위치에 땅하니 멈춰 있는, 정지해 있는 그런 바이크. 바이시클을 줄여서 바이크라고 합니다. 바이크를 갖다가 하는 그 클래스를 스핀 클래스라고 합니다. 하는 클래스를, 자전거 타기를 가르치는 클래스를 스핀 클래스라고 그러고요. The head up. Head up. Head는 머리죠? Up은 드는 것이고 머리를 든다. 이건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이 가면은 뭐 그거에 대해 잘 모르죠. 새로 짐에 가면은. 그럼 그잘 모르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정보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조심하라고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그러나 정보나 이 조심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헤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뭘 안내해주고 알려주는 걸 헤드업이라고 합니다. 웨이트리프팅, 웨이트는 무게죠. 무게. 리프트는 드는 거예요. 무게 드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역기 같은 거죠. 역기 또는 덤벨 같은 거 많이 가면 운동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면은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웨이트, 힘을 주어서 미는 기계도 있고, 위로 올리는 기계도 있고, 들어 올리는 기계도 있고, 그렇죠? 이걸 그래서 웨이트 리프팅은 하나의 운동 형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근육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육 운동. 이 운동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근육이 튼튼해져서, 사실은 우리 몸의 근육이 튼튼해야 일일 기초 대사량도 커져서, 우리 먹은 걸 가지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살도 안 찌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젊은이들 요즘 뭐 식스팩 만드는 게 그 인기 있는 그런 운동 아닙니까? 이런 식스팩을 만들고 하는 그런 운동을 갖다가 웨이트 리프팅, 예, 근력 운동, 근력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아웃은 이제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 워크아웃. 그 다음에 워크아웃은 운동을 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제 워크아웃은 그 중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워크아웃 붙여서 쓰고요. 그 다음에 뛰어쓰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운동하는 거, 엑사이즈 하는 것을 갖다가 워크아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카디오 Look into Personal trainer Registration Spin class Stationary bike The head up Weightlifting Workout 네, 그럼 이걸 영어로 어떻게들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이 설명된 것과 이 아래에 있는 단어나 또는 수거에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국말로는 또 뭐라고 하는지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A, exercise, 운동하는 거죠. exercise. 네. 뭘 공부할 때는 그걸 연습하는 걸 exercise라고 그러죠. 연습 문제 푸는 걸 exerci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운동하는 거. That focus on muscle strength. Strengthening은 강화하는 거예요. Strength는 힘이고, strength는 힘을 늘린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muscle, 근육의 힘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운동. 아까 얘기했어. 뭐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Weight lift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거운 것을 갖다가 들거나 밀거나 땡기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큰 무거운 걸 가지고 운동하는 거, 이걸 우리나라말로는 근력 운동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weightlifting이라고 합니다. weightlifting. 다음에 to search. search는 뭡니까? 조사하는 거죠. 조사하는 거. 또는 찾는 거. for more information. 더 정보를, 보다 많은 정보를 찾고, about something, 무엇인가에 관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찾는 걸, 뭘 어떻게 하면은, look into 하면 되겠죠? 예, look into, 조사하다, 찾아보다, 하는 look into, 앞에 look into가 있었죠? look into.
그 다음에 to exercise one's body. 어떤 우리들의 그런 body, 신체를 훈련하는 거, exercise. 신체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Work out이라고 했죠. 운동한다는 것을 work out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work out 이것이 exercise, exercise 그런 얘기입니다. exercise 운동한다, 운동한다 하는 얘기고요. A single session of exercise.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1회에 운동하는 거, 한 번 운동하는 거, 한 번 훈련하는 거, 그걸 workout 붙여가지고 workout이라고요. 예. 이것도 이제 훈련이죠. 그런데 한 번 운동하는 거, 이걸 workout이라고. 일상적으로 쭉 하니 운동하는 건 workout이고요. 다음에 useful information or warning, 유용한 information, 정보 또는 warning, 경고죠. 먹을 때, 이거할 때는, 운동할 때는 이걸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거, warning. 그 다음에 정보, 이건 어떻게 사용합니다. 하는 사용법 같은 거.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나 그런 주의사항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그걸 알려주면은, 뭐가, head up이 된다고 그랬죠? head up. 유용한 정보나, 또는 그런 주의사항을 알게 되는 거, 또는 알려주는 걸 head up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related to signing up. 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 related to signing up. 우리가 사인한다고 그러죠. 사인한다고. 사인한다는 것은 뭐 자기 이름에 사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등록하는 서류에 서류를 작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For event and membership. event는 어떤 행사가 있거나 membership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등록한다고 그러죠. 등록하십시오. 이 헬스에서 운동하시려면, 이 짐에서 운동하시려면은 처음 오셨습니까? 자, 등록하시죠. 그러죠? registration.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내십시오. 1년에 얼마씩 내십시오. 연회비 내면 뭐 깎아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registration. 다음에 an exercise. bicycle. exercise bicycle. 운동하는 바이시클, that stay in one place.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운동하는 자전거. 그걸 stationary bike라고 그랬었죠. 헬스에 가면은 그 내부에서 추락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운동 경기장도 있겠죠. 추락이라고 그래서. 자전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운동하는 데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죠. 일반적인 게 아니고 보통은 딱하니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고정되어 있는 데서 운동을 하는 거. 그걸 stationary bike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the act of getting your heart rate up. heart 심장의 rate 심박수라고 그러죠. 심박수 heart rate를 심박수라고 합니다. heart rate up 하트레이트를 올리는, 심박수를 올리는 the act of getting, 심박수를 올리는 그런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심장박동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있겠죠? 제일 처음에는 깜짝 놀라면 심장이 올라갑니다. 놀라면 심장이 올라가죠. 또 어떻게 하면은 운동을 하면은 심장박동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하면은 심장박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 박동을 올리는 그런 운동의 종류를 갖다가 cardiovascular exercise. 이건 어려운 말인데 cardio는 심장이란 말이고요. vascular는 혈관이라고 그러는데 혈관들 있죠? 이걸 vascular라고 그래서 cardiovascular는 합해서 심혈관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말로 심혈관 운동.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심혈관 운동이라고 하고 그냥 보통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유산소.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운동.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게 조깅 같은 거죠. 걷는 것도 유산소 운동이 되지만 그건 너무나 시원찮죠. 좀 유산소 운동은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그런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달린다거나 이런 것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혈관 운동, 영어로는 cardiovascular exercise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카디오바스큘라가 길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뭐라고? 카디오 하면은 아, 카디오바스큘라의 준말이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카디오. 카디오는 심장, 심장이 그 말이지. 심장에만은 뭐, 그게 뭔 소린가? 아, 심혈관. 그 얘기를 줄여서 한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I wanna focus on cardio. 나는 그러면 나는 심혈관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듣죠? 다음에 an exercise class on stationary bike. 아까 stationary bike를 갖다가 사용해서 운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훈련하는 거, 그 연습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아까 스핀 클래스라고 그랬죠? 스핀은 뱅뱅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꾸 페달 받고 돌리죠? 그래서 영어로 스핀 클래스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자전거 훈련이라고, 자전거 레슨 오는 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스핀이라고는 안 씁니다만, 영어로는 그걸 스핀 클래스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a person, 어떤 사람, who design and support, 설계하고 지원해주는 사람. If your personalized exercise, 그런 personalized는 개별화된 개별적인, 왜 그러냐, 사람마다 다 뭐가 다르습니까? 자기의 신체 조건이 다 다르고 지금까지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왔나 하는 그 히스토리가 다르죠? 다르니까 자기에게 맞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은 보고 선생님은 어떤 운동을 좀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계획을 짜줍니다. 예. 개인 그런 개인 예를 들어서 이런 체육 지도자죠. 개인 체육 지도자. 그러니까 퍼스널 렉슨, 개인 운동의 그런 계획을 설계해주고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사람.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 그것을 갖다 영어로는 personal trainer, train 시킨다고 그랬죠? train 시킨다. train 시킨다는 훈련시키는 사람이란 말이죠. 훈련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 지도자, 개인 훈련사, 뭐 이런 것을 personal train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이런 단어나 또는 이런 수거들을 써가지고 어떻게 그런 짐에서 운동의 그런 종류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이얼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이얼로그에는 비지터는 어떤 짐에 이제 어떤 사람이 방문한 거죠. 그리고 멤버는 이미 그 짐에서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그 멤버가 돼가지고 회원이 돼가지고 이미 많이 다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참이고 비지터는 신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지터가 이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스테이셔너리 바이크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막 그것을 다 끝내고 이제 내려오니까 하이는 안녕하세요 그 말이죠. 안녕 여보세요 그러더니 하이 안녕하세요 헬로우 막그 말이죠. 헬로우 하이 안녕하세요. 뭐 그때 뭐 굿모닝 굿 아프터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히 하이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하이 Are you done? With this bike? Are you done? 다 했단 말이죠? 뭘? With this bike? 이 자전거 가지고 다 했습니까? 뭔 얘기예요? 자전거 다 타셨습니까? 그 말이죠? 이제는 자전거 그만 타시겠습니까? 다 타셨습니까? 하죠? Hey, hi. Are you done with this bike? Are you done with this bike? 다 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Yes, 네. 다 탔습니다. 그 말이죠. 네.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는 뭐입니까? 이 자전거. It's는 이제 바이크죠. It's all for you. All for you라니? 이게 뭔 소리죠? All for you? 이게 모두 당신 겁니다. 이제 사용하십시오. 이제 맘대로 사용하십시오. 말이죠. 그걸 줄여서 It's all for you. 그랬습니다. It's all for you. Just let me towel it up for you.
Just, 그죠? 다만, let me,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라 그 말이죠. Let me speak, 나로 말하게 하라. Let me, 뭐 하게 하라. Let me towel. towel은 우리 towel이죠, 수건. towel it up. it은 이제 바이크고요. towel it up 하면 그 바이크를 갖다가 타월로 닦아낸다. 뭘? 자기가 운동을 하면 그 땀이 거기에 묻죠. 그러니까 이 타월로 당신을 위해서 좀 땀을 닦도록 just 그렇게 하십시오. 자, 제가 땀 좀 닦겠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그러죠. 예, 이제 하십시오. 아, 제가 좀 땀 좀 닦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it's all yours. Just let me towel it up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thanks a lot.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No problem. No problem은 뭐, you're welcome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No problem. No problem. Are you a new member? Are you a new member? 여기 새로 오셨나요? 어? 또는 신입 회원이신가요? Are you a new member? 신입 회원이신가요? 왜냐면은 I haven't seen you around here before. I haven't seen you. 과거에 지금까지 쭉 하니 당신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죠. Around here before. 이금방에서 그러니까 그 짐에서 이 체육관에서 당신을 그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뵌 적이 없는 분 같은데요.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거겠죠? 아, 여기에 신입 회원이십니까? 전에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I haven't seen you around here before. 그러니까 비디터가 I'm trying out. Trying out은 이것저것 해보겠다 그 말이죠. A few different gyms this week. Gyms는 그 체육관도 gym이라고 그러고 체육관에서는 그 운동의 종류 같은 것도 짐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몇 가지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Trying out.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I'm trying out a few different gyms this week. 왜 그러냐면은 I have 3-day free pass. 나는 3일용 free pass는 뭐예요? 자유 이용권. 3일용 자유 이용권이 저는 3일용 자유 이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몇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I'm trying, try out. I'm trying out a few different gyms this week. I have 3 days free pass. 그걸 뭐 어디서 선물로 받았거나 또는 광고로도 줄 수 있습니다. 광고를 줘가지고 3일간 무료 이용권 같은 걸 줘가지고 와서 보고 자기들이 좋으면은 등록하도록 이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프리파스를 줄 수도 있고요. 또는 프리파스를 좀 싸게 팔 수도 있고요. 이제 싸게 팔으면 이제 프리파스는 아니겠죠. 할인 파스지. Member. You will love it here. You will love it here. Love it. Love it은 그냥 하는 얘기고 이렇게 love it here. 여기를 당신은 매우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 마음에 한국말로 그러죠. 여기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If you like the stationary bike, 만약에 이 자전거 그냥 자전거라고 했습니다. Stationary bike입니다. 그 서 있는 자전거. 이 자전거를 if you like 좋아하시면은 이 자전거를 좋아하시면은 you should try a spin class. 그래서 당신은 should try 그걸 해봐야 됩니다. 뭐 spin class 아까 얘기했죠? 그 자전거를 가르치는 그 반에서 한번 이걸 갖다 연습을 하거나 이제 안내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죠. You should try 그것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thanks. 예, 고맙습니다. I'll have a look at the schedule. 뭐 영국 사람들은 뭐 schedule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schedule. I have a look at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The schedule. 왜냐면은
어떤 집마다 거기서 주거니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요일날 무슨 날 그 다음에 몇 시, 이렇게 되게 주일 단위로 돌아갑니다. 월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수영 강습,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오전에는 라켓볼,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오후에는 다른 프로그램, 스피닝 클래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스케줄을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 Are there any good class for weightlifting? 근력 운동원은 좋은 클래스 그 반이죠. 그 반은 없는가요? 근력 운동 반 좋은 곳은 없나요? 그러니까 실은 my personal trainer 내 개인 지도자 티나 개인 지도자 티나가 teaches learn to lift on Friday. learn to lift는 lift는 들은 것이죠. 드는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weightlifting, 근력 운동, 그걸 영어로 그냥 learn to lift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On Friday morning, 금요일 날 오전에 이런 근력 운동 그 프로그램을 내 personal trainer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칩니다. She's great. 그 personal trainer 여자죠. 아주 훌륭합니다. She's great. She's great. 아주 잘 가르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oh nice. 아, 잘 됐네요. Oh nice. 아, 잘 됐네요. My daughter has preschool on Friday morning. 내 딸내미가 has preschool. Preschool은 학교 가기 전에 가는 교육을 받는 거. 우리는 이제 뭐예요? 유치원이라고 그러죠. 유치원. 또는 유치원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유치원도 앞에 그 앞에 이제 뭐 유치원은 예를 들어 5살 때 간다거나 그러죠. 이제 그보다 더 간 거 뭐 서너 살 때부터 가는 데도 있고 두세 때부터 가는 데도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너스리 스쿨이라고도 하고요. 또 유아학교라고 그러죠. 유아학교. 그렇게 정식 프라이머리 스쿨 가기 전에 퍼스트 스쿨 가기 전에 들어가는 걸 프리스쿨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번역하자면 예비학교지만은 한국말로는 그냥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치원에 다닙니다. My daughter's preschool on Friday. 금요일에 유치원에 갑니다. 금요일 아침에 morning. So that would work well. So that이라는 건 뭐예요? 금요일날 아침에 뭐라는 거? Learn to lift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그것이 됐습니다. That would work out. 그것은 나한테 잘 일을 할 거다. 나한테 맞겠네요. 아, 그건 나한테 잘 어울리겠네요. 나한테 잘 맞겠네요. 나한테 편리하겠네요. That would work well. 나한테 잘 맞겠네요. There is a free child care here too. 이제 더 정보를 주는 겁니다. There is 있습니다. Free child care too. Child care는 뭡니까? 애를 돌봐주는 거죠. 애 돌봄 서비스라고 그러죠. 애 돌봄 서비스 here too. 여기에는 애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뭐예요? Free죠. Free는 공짜로 해주는 무료로 애를 돌봐줍니다. 여기서는 또 무료로 애를 돌봐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I drop my son off. I drop my son off. Drop off. Drop off은 뛰어놓는다고 말하죠. Drop off. Drop은 떨어지는 거. Off. 뛰어놓는다. My son. I drop my son off. 내 아들을 뛰어놓는데. When I swim on Mondays. 월요일 날. Mondays는 매 월요일 날마다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한 먼데이가 아니라 여러 먼데이를 앞에서 이제 먼데이스라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on 요일 앞에는 on이 붙죠. on Monday 월요일에는 I swim on Monday 내가 월요일 날 수영할 때는 내 아들을 갖다가 child care 애들 돌봄 센터에다가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he loves it. 그 아들이 그걸 매우 좋아합니다.
거기다 뛰어나는데 맨날 뭐 징징거리고 하면은 운동하는데 어렵겠죠. 그러나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애들이 노는 장난감이랄지 뭐 이런 시설들이 좋아가지고요. 많은 경우에 애들이 거기서 같이 애들끼리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이런 보모가 있어서 그 애들 노는 걸잘 도와주고 감시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오우, this, 그러니까 비지터가 이 사람이 월요일날 수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오우, 그래요? There's a pool here. There's a pool here. There is a pool here. 이제 물어보려면 뭐라고 그럽니까? Is there a pool here라고 물어보겠죠? 여기에 풀도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미 풀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There's a pool here. 여기에 풀도 있군요. 이렇게 그게 마치 질문 같지만은 자기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아, 여기에 풀 수영장도 있군요. 그걸 There's a pool here. 수영장이 있나요? 하면 Is there a pool here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나 지금 There 있습니다. There's a pool here. There's a pool here. 여기에 풀장도 있군요. I didn't know that. 나는 그걸 몰랐는데요. 아, 풀장이 있는지를 몰랐는데요. Yes, 있습니다. And a racquetball court. 라켓볼 있죠? 이렇게 전구가 생겨갖고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공 작아갖고 굉장히 세게 벽에다 치는 그런 걸 라켓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라켓볼장이 있는 라켓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라켓볼장도 있습니다. 테니스장, 라켓볼장, 탁구장, 뭐 이런 거죠. 라켓볼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맞는, 이제 이런 시설이 좋은, 그런, 이용으로 된 좋은 시설들을 갖다가, 영어로는 아메니티라고 합니다. 아메니티스라는 얘기인데, 그건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나중에 살펴봅시다. Fun. 아, 좋네요. 그래요. 좋네요. 그 말이죠. Fun은 즐겁다. 그 말이죠. 그래, 어떻게 해요? 수영장도 있다지, 라켓볼장도 있다지니까, 지금 자기가 기분이 좋습니다. I'm fun. 하는 거죠. Fun. 좋네요. Fun. 아, 즐겁네요. 뭐. I look into the daycare too. I look into. Look into는 뭘 알아본다고 그랬죠? Look into. 알아봅니다. The daycare. 애들 돌봄 서비스를 갖다가 우리말로는 그리고 뭐 타가수라고도 하지만 타가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돌봄 센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타가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봐야겠습니다. Thanks for the help. 여러 가지 것을 알려주어서 정보도 주고 뭘 조심하라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줘서 내가 그것을 알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e heads up. If you need a workout partner, workout은 아까 exercise 운동이라고 그랬죠? If you need a workout partner, 어떤 운동은 짝이 있어야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건 혼자 탈 수도 있지만은 지금 라켓볼을 하거나 탁구를 하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그 다음에 골프도 혼자 칠 수는 있습니다만 네 명이 되게 이렇게 짝을 이루고 하죠. 그런,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파트너, 짝이 필요하시면은, there's a sign up sheet. sign up sheet는, 그걸 등록하는 sheet at the registry desk. 등록 테이블에, national desk. 등록하는 그런 서류들이 갖춰져 있는 그 책상에, 사인 up이라는 그런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라켓볼을 한다면 라켓볼을 하는데 짝이 이제 이미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짝이 필요합니다. 하면 거기서 이제 짝을 맺어주죠. 누구 같이 할수 있도록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랄지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둘이 그냥 하면 되죠. 레지스트레이션 할 것도 없고요. 그냥 하면 되지만은 이제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 누가 짝을 구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가 그걸 등록을 해놓으면. 짝을 구해주는 것이죠. Nice. 아, 좋네요. I'm going to start with cardio and weight. 아, 그럼 우선 나는 카디오는 뭐 했습니까? Cardiovascular exercise였죠. 심혈관 운동.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산소 운동. 그러죠? And weight.
웨이트 운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력 운동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근력 운동. 아, 그럼 심혈관 운동하고 근력 운동, 근력을 키우는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I'm going to.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 그 말이죠. I'm going to.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I haven't worked out. Work out은 운동이죠. I haven't. I have worked out. 나는 계속 운동해 왔습니다. I haven't worked out. 운동을 못했습니다. In a few months,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In a few months는 한 2, 3개월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 5개월 정도면 in a several months라고 그러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못했으면 half a year라고 그러고요. 1년 동안 못했으면 a year. 또는 몇 년 동안 못했으면 several years, a few years.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I haven't worked out. 네, 오랫동안 운동을 못했습니다. 얼마 동안? In a few months. 저는 수개월 동안 운동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부터? 카디오바스큘러하고 웨이트 그 운동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Well, I'll let you get in. 그것을 get in.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이렇게 시작해서 할 수 있도록 I'll let you. 나는 당신을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Have a good workout. 자, 운동 잘하십시오. Have a good workout. 운동 잘하십시오. Thanks for the tips. 아, 이런 팁, 팁을, 우리 팁, 요령 같은 거, 정보 같은 걸 팁이라고 그러죠. 예,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Maggie, by the way. 아, 그건 그렇고, 저는 맥입니다. 지금 얘기를 쭉 꺼내다 보니까 통성명도 하지 않고 다 쭉 꺼내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이제 끝나려고 보니까 통성명 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런데 저는 맥입니다. 저는 맥입니다. I'm Maggie by the way. 아, 그런데 저는 맥입니다. 그리고 I'm the by the way 하는 것은 그럼 당신 이름 무엇인가요 하는 걸 그냥 살짝 말 않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상대방은 I'm Rudy 그런데 Rudy 이름만 얘기하든지요. Rudy 상대방이 물었을 때 Rudy하면 자기가 Rudy라는 거죠. 그냥 Rudy, I'm Rudy 또는 My name is Rudy, My name is Rudy, I'm Rudy.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나서 하는 인사가 제일 이제 formal한 것은 How do you do? How do you do? How do you do? I'm Maggie. How do you do?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I'm Ruth. How do you do? 그럽니다. 저 두 개가 다릅니다. 처음 할 때는 How do you do? I'm Maggie. 그러면 상대방은 Rudy. How do you do?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인사를 한 다음에 또는 다음에 만나면은 Nice to meet you. 처음에도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가 좋죠. Nice to meet you.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겠죠. 헤어지고 한 사람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허거나 하고 또 한 사람은 계속 거기를 다니겠죠. 자, 지금까지 어떤 짐에서 일어나는 한 상황, 즉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미 다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다이얼로그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지금 듣는 분 중에 다 아시는 분은 그렇지 나 다 알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게 몇 개 있으면은 이거 몰랐는데 이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걸 웨이트 엑사이즈라고 하는구나. 영어로 웨이트 엑사이즈 우리는 뭐 근력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걔들은 카디오라고 그러고 간다니 이걸 카디오 베스큘러 엑사이즈라고나 이렇게 새로운 걸 몇 가지 배우신 분들은
그걸 좀잘 연습을 하시고요. 많은 부분이 다 새로우면은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큰 소리로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그때 읽을 때 이따 스피킹 프랙티스를 할 텐데 어떤 인터네이션 높낮이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완급 빠르게 오고 늦게 오고 그 다음에 기를 때는 어딘가 살짝 쉬는 듯 하다가 또 오고 쉬는 듯 하다가 그렇게 끊어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끊어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그걸 따라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짝을 이뤄서 아까 파트너 얘기했죠? 파트너, 스터디 파트너, 공부하는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이걸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같이 공부해서 한 사람은 자기 친구라면은 친구도 좋고 친척도 좋고 가족도 좋고 누구도 좋고 좌우간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실력의 사람을 고르면 좋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지금 같이 할 때 파트너가 비지터가 되고 나는 멤버가 되면은 나는 그 비지터가 하는 것을 리스닝 할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듣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멤버가 됐으면 멤버가 하는 말을 스피킹 프랙티스가 되죠. 이제 역할을 바꾸면은 리스닝이 아니라 자기가 스피킹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리스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다이얼로그를 갖다가 아주 효과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롤 플레이를 역할을 맡아서 디렉터 역할, 멤버 역할을 맡아서 그것을 서로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의 그런 말하고 듣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갖다 롤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롤플레이를 해가면서 이 다이얼로그를 완전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한 시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짐에 가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가서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 번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입에 단다고 그러죠? 입에 따끈히 달고 다 완전히 외져야 그 상황에 가서 여기서 배운 그런 내용을 써먹을 수 있죠. 그냥 이것을 이해를 한다고 하고 한번 읽었다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니까요.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연습을 하셔서 이 다이얼로그를 완벽하게 마스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건 지금 한번 본보기로 해드린 거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정지를 해놓고 그 연습을 파트너하고 좀 계속 하시던지요. 그렇다면 다음에 지금 뭘 계속 할 거냐면은 이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는 것을 꼭 이대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죠. 거기에 지금 풀장이 없을 수도 있고 거기는 라켓트가 아니라 테니스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테이블 테니스, 핑퐁이라고 그러죠. 테이블 테니스, 탁구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는 말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비슷한 다른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꼭 그 말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한 말들 하죠.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되고 자기가 요구할 때도 그 비슷한 다른 말을 써서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거나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스피킹하는 좀 프랙티스를 이 중요한 문장을 다 따가지고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re you a new member? 그랬죠? 이미 오래된 올드 멤버죠. 기존 그 멤버가 뭐라고 이제 새 사람이 못 보던 사람이 오면 Are you a new member? 신입 회원이십니까? 이제 등록했으면 신입 회원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비지터겠죠. 이제 방문자겠죠. 그러니까 Are you a new member? 신입 회원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Are you a new memb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처음 오셨나요? 그렇죠. 우리도 여기 처음 오셨나요? 그렇죠. 왜냐면 와서 두리번 하고 하면은 또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데 슬리퍼도 안 신고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또는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슬리퍼를 신고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알죠? 그리고 그 전에 보지를 않은 사람 같으면은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처음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Have you been here before? 전에 여기 와보셨나요?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한국말로도. 그 전에 여기 와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외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Are you a new member?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Have you been here before? If you like the stationary bike, 아까 그 자전거를 if you like, 관심 있으면은, 좋아하면은, 자전거를 타고 싶으면은, you should try a spin class. 그 자전거 훈련반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됩니다. You should try. 시도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거 그 왜냐면은 이제 등록하기 전에 이거 좀 한번 해 볼까요? 하면은 한번 앉아서 같이 레슨 받아 보시죠 하고 한두 시간을 가르쳐 주니까요. 그걸 try 해 보는 것이죠. 이 스피닝 클래스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거기 그 스테이셔너리 바이크 운동이 자기한테 맞는지, 아이고 이건 힘들어서 못하겠다랄지, 이건 뭐 운동이 안 된다랄지, 이렇게 그런 걸 알겠죠? 그래 하기 위해서 should try라는 거니까요. 이제 또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죠. If you like lifting weight, 자 근력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시면은 뭐를 해야 된다? You should try a weightlifting class. 이 운동하는 클래스를 갖다, 이 운동하는 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참여해봐야 됩니다. 이 운동반에 한번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if you like a treadmill, treadmill은 우리나라 헬스장에 있는 제일 대표적인 운동기구죠. 뭡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걷는 거죠. 그럼 벨트가 돌아가면서 계속 걷고 또 뛰기도 하고. 이렇게 기울여갖고 경사를 져가지고 언덕 위를 올라가는 것 같이도 하고, 그 다음에 대개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TV가 있어가지고 헤드폰 끼고, 이어폰 끼고, 그 TV 봐가면서 지루하니까요. 운동하는 걸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트레드밀. 트레드라는 건 이렇게 걷다, 이렇게 터벅터벅 걷는 걸 트레드라고 그러고요. 밀은 바퀴, 맷돌 같은 거 계속 도는 거. 그래서 이건 계속 돌죠. 같은 자리에서. 그래서 이걸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트레드밀. 한국말로도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트레드밀. If you like the treadmill, 트레드밀을 like는 뭘 좋아한다면은 트레드밀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걸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면은 you should join a running group. running group은 이제 달리기 가르치는 그 그룹. 그래서 이제 클래스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서 그걸 같이 쓸 수도 있죠. 그 러닝 그룹, 달리기 클래스에 조인 참여를 해야 됩니다. If you have sore muscle, muscle 근육이 욱신거리면은 sore는 욱신거리다, 쑤시다 그 말이죠. If you have sore, 아이고 이거 허리가 욱신거린다, 다리가 욱신거린다, 팔이 욱신거린다, 아프다 하면은 you should try yoga. 요가급, 요가반에, 요가반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면, 헬스장에서 그런 요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라고 그러죠? 스트레치도 한다고 그러고, 필라테스. 이러면 또 필라테스가 또 유행이죠? 필라테스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위 격렬하지 않지만, 몸을 풀어주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아프면은 그런 요가 클래스에 참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If you like the stationary bike, 나눠서 합시다. You should try a spin class. If you like the stationary bike, 잠깐 쉬고 you should try a spin class. Next, if you like lifting weight, you should try a weightlifting class. If you like a treadmill, you should join a running group.
If you have sore muscles, you should try a yoga class. Yeah, next. Are there any good classes for weightlifting? 자, 근력운동원은 근력운동 가르치는 좋은 반은 없는가요? 근데 이거 weightlifting 대신에 필요한 걸 다 자기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Are there any good class는 항상 쓰고요. Are there any good class? 그 잘 가르치는 반이 있는가요? For 무엇을 잘 가르치는 반? 그게 블라블라 weightlifting 어쩌고저쩌고를 대신 집어넣는 겁니다. Substitution drill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연습하는 걸 substitution drill이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합니다. 제가 요가하면은 여러분은 Are there any good class for yog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요가. Pilates. 필라테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고 어떤 분은 하신 분도 계시죠? 이건 필라테스라는 건 그 운동을 만든 사람 이름인데요. 필라테스. 우리가 어떤 헬스장에 가서 격렬한 그런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도 풀고 그 다음에 지구력도 기르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도 약간 하고 유산소 운동도 약간 좀 섞어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초보자들이 하기 좋게 만들어놓은 그 프로그램 그 운동을 갖다 필라테스라고 합니다. 필라테스. 댄스, 요즘 뭐 스포츠 댄스가 있죠? 스포츠 댄스. 그것이 이제 헬스센터에서 가르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댄스고요. 그럼 여러분, Are there any good class for dance?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martial art. martial art. 아트는 기술이죠? martial.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권도랄지, 유도랄지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쓰는 그런 운동을 갖다가 마셜 아트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무예라고 그러죠. 무예 마셜 아트. 태권도니 뭐 유도니 그런 거예요. 락 클라이밍 이제 바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위 타고 올라가는 거. 락 클라이밍. 네, 하셨습니까? 네, number 4. My daughter has preschool on Friday morning. So, that would work well. 다행이죠? 그러니까 내 딸이 금요일 아침에 preschool에 가는데 따라서 그게 나한테 잘 맞겠습니다. 자기도 금요일 오전에 자기는 그 훈련하고 그 다음에 애는 맡겨놓으면 되니까요. 그럼 that would work well. 거기에 그게 다 잘 맞겠습니다 하는 대신에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도 있죠. That would be great. That would be great. 그거 아주 좋겠네요. That would be great. That's ideal. 그거 아주 이상적이네요. That would be perfect. 아, 그거 완전하겠네요. 완전하겠네요. That won't work for me. 그런데 that won't는 will not이죠? Will not work for me. 나한테는 안 맞겠네요. 맞으면 would work well. 안 맞으면 wouldn't work for me. 나한테는 안 맞겠네요. 그럼 제가 다른 가사를 부르면 그걸 대신 넣어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That would be great. My daughter has a preschool on Friday morning, so that would be great.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That's ideal. 'That would be perfect.' That won't work for me. That won't work for me.
Thanks for the heads up. Thanks for the heads up. 자, 여러 가지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말이죠? 다른 말로는 letting me know. 내가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the info. info는 information의 약자죠. information, 정보. 정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warning. warning은 주의사항, 경고. 예, 경고, 주의사항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면은 그것을 대신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Letting me know. Thanks for letting me know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The info. The warning. Yeah. 그러니까 감사할 때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하는 감사할 사항을 갖다가 거기다 계속 집어넣으면 다른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한 조각 줬으면 thank you for your bread. 그 다음에 커피를 사줬으면 thank you for your coffee. 뭐, 이렇게. 뭔가를 감사할 때는 thank you for good 다음에 계속 thank you for blah blah. thank you 어쩌고저쩌고만 다른 걸로 필요한 걸로 계속 대신 집어넣으면 됩니다. Number 6. And there's a sign-up sheet. A sign-up sheet at the registration desk. 등록 데스크에, 거기에 에, sign-up. sign-up도 말하자면 등록하는 것이죠. 등록 용지가. 한국말로 그렇죠? 등록 용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등록하는 용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In the studio, 스튜디오에 가면 그게 있답니다. In the lobby, 로비에 가면 그게 있다. 로비는 이제 호텔이랄지 극장이랄지 들어가는 입구가 뻥, 뻥 뚫렸죠. 그러니까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뻥 뚫렸고 옆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Registration desk 또는 등록하는 거, 등록하는 그런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뭐 신발장도 있고 라카도 있고 그러죠. There is a sign-up sheet at the registration desk. 이제 다른 거라면은 대체하십시오. In the studio. In the lobby. online.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되어 있죠. 온라인이라는 건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건 뭔가요? offline입니다. offline. offline은 한국말로는 면대면, 얼굴을 서로 보고 하는 그런 걸 오프라인이라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하는 수업은 이건 온라인 수업입니다. 동영상 수업 또는 인터넷 강의, 인강 이렇게 여기죠. 그게 온라인 수업입니다. 온라인.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온라인이고 이렇게 직접 가서 실물을 가지고 있는 데 가서 실물을 하는 것은 이제 오프라인이고요. Number 7. I'm going to start with cardio and weight. 자, 우선 I'm going to start 시작하겠습니다. 뭘로? With cardio. 예. 심혈관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과 weight 근력 운동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젊었을 때는 저는 이제 명예랄지 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건강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죠. 젊을 때 뭐 건강 별로 염려 안 하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차 뭐에 대한 그런 권력이니 돈이니 하는 그런 중요성보다도 건강의 중요성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한 60대 70대가 되니까 벌써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이 생기고요. 지금 제가 70대 중반입니다만 제 친구들 여러 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작게 쓰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적어도 뭐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운동합니다. 1시간은 요가나 스트레치를 하고 1시간은 웨이트 운동, 근력 운동 같은 걸 하고 1시간은 뭐 탁구 치고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운동이 생활화돼 가지고
아주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그래야 사실은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얘기가 있죠? Sound mind from sound body. 튼튼한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갖다가 일상에서 생활해 갖고 처음에는 게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한 시간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걸 점차 자꾸 훈련을 하고 적응해 가면 나중에 습관화가 돼 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이제 몸이 찌뿌듯해서 못 견디게 되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요즘은 자꾸 젊어서부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면은 다만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안 되면은 뭐 걷기라도 조깅이라도 줄넘기라도 시간이 없어 젊은 사람 시간이 없어 공부를 뭐 운동을 못 하죠. 그러면 줄넘기라도 하고 제자리 뛰기라도 하고 아령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튼튼한 몸을 가지야 여러분이 공부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영어 공부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이런 레슨을 좀 받아가면서, 아니, 이런 다이아로그를 공부해가면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카디오 앤 웨이트 대신에 다른 걸로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Cycling and rowing. Cycling은 지금 자전거 타는 거였죠? Rowing은 그 이제 체육관에 가면은 이렇게 배 젓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배 젓는 훈련. 그 rowing이랍니다. 배젓기 훈련. Cycling and rowing. I'm going to start with cycling and rowing.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the treadmill. 제자리 걷는 거. The machine은 기계 운동입니다. 기계 운동. 기계 운동. 기계 안 쓰고 그냥 줄넘기를 한다거나 그냥 조깅하거나 하는 건 그냥 엑사이스고요. 이제 머신,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기계가 있죠. 뭐 들어 올리는 기계, 그다음에 앞으로 미는 기계, 땡기는 기계, 그다음에 이렇게 노젓는 기계, 자전거 타는 기계,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습니다. 운동 기구죠. 기계가 아니라 운동 기구. 그 기구를 사용해서는 그런 걸 갖다 머신, 엑사이스라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the machine I familiar with. I am familiar with는 친숙한 그 말이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잘 아는 그런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m going to start with the machine I familiar with. 됐죠? Some fitness class. Fitness class 그러죠. 개인 처방을 해서 각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수업을 해주는 걸 갖다가 피트니스 클래스라고 합니다. 요즘 그런 헬스센터에 가면 그 트레이너들이 다 있어가지고 트레이너들이 각 개인이 오면은 이제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들 짜주고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그걸 훈련을 시켜주고 하죠. I haven't worked out in a few months' time. 지금 몇 개월간 운동을 못했습니다. 몇 개월 주가 이제 다른 걸 못했다고 봅시다. Run,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Swim, 수영을 못했습니다. Non 필라테스를 못했습니다. 비나 요가 클래스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맞아? 그럼 이걸 대신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드십시오. Run. I haven't run in a few months' time 하셨죠? Swim. Don Pilates. 'Been to a yoga class. 요가 클래스는 그 참여하기 때문에 빈이라고 합니다. 거기 비그 참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돈은 필라테스는 그 필라테스를 내가 하는 것이니까 돈이라고 그랬고요. Number 9. Have a good workout. workout는
연습이죠. 운동, 연습, 운동, 운동 잘하세요. Swim, 수영 잘하세요. Class, 클래스는 이제 훈련 잘 받으세요. 그 말이죠. 어디 클래스에서 가르치겠죠? 훈련 잘 받으세요. Match, 매치는 뭐예요? 게임, 경기. 이렇게 탁구 경기를 한다거나 어떤 상대방하고 누가 이기나 이렇게 하는 걸 매치라고 합니다. 매치, 게임, 한국말로 게임을 한다고 그러죠. 게임 잘하세요. Run, 달리기 잘하세요. 자, 그럼 워크아웃 대신에 제가 불러주는 걸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드십시오. Swim, Class, Match, Run. Okay, finally, 마지막으로 number 10. I'm Maggie, by the way. 그러면 by the way를 미리 해뒀습니다. By the way, I am Maggie. 아, 그런데 저는 Maggie입니다. I didn't catch your name. 아, 제가 성함을 모르네요. I didn't catch. 성함을 제가 잡지를 못했네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해줬는데 자기가 모를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저 통성명을 안 해가지고 그 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네요. 그 말입니다. I didn't catch your name. 당신의 성함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묻는 것이죠. I'm Reggie. 그리고 나는, 저는 Reggie라고 합니다. Reggie인지, Reggie인지. 그 다음에 It was nice chatting with you. 채팅은 이제 잡담하는 거죠. 당신하고 잡담을 하게 돼서, 당신하고 말하게 돼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It was죠. 반가웠습니다. I'm Jin. 저는 진이에요. I'm Carlos. 저는 카를로스인데요. It's nice to meet you.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It was nice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I'm Lizzie. 저는 리즈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하건 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좀씩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알아들어야 되고 자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죠. I'm Maggie, by the way. I didn't catch your name. I'm Reggie. It was nice chatting with you. I'm Jin. I'm Carlos. It's nice to meet you. It was nice to meet you. I'm Lizzie. Ne, 네, 이것도 필요하면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좀 꺼놓고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아까 그 파트너 얘기했죠? 파트너가 있으면은 파트너하고 하나씩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이걸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런 다이아로그 시나리오에 필요한 것을 갖다 이렇게 맞춰서 짜낼 수가 있어야 완전한 그런 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나리오에 또 다이아로그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비워놓고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들어가면서 listen 들어가면서 그 빈 곳을 채우는 그런 훈련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파트너가 있으면 그 파트너가 읽어주거나 또는 파트너가 말해주거나 하고 자기는 들어가면서 그 빈 곳이 나오면은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내야 될 것인가 그랬죠. 거기다 적당한 말을 넣어가지고 그 문장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지금 아직은 전혀 이게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우선 봐가면서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훈련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딱 보고 눈을 감고 하시고 나중에 좀 더 훈련이 된다면은 그냥 상대방하고 둘이 얼굴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i, I don't wish this bike. 이 자전차 다 탔었나요? Yes,
이제 다 십시오 그랬죠? 이제 다 all yours 그랬죠? It's all yours now. 이제 다 당신 겁니다. Now you can use it. 그러죠? Now you can use it. Just let me towel it up for you. 아, 그저 땀이나 좀 닦겠습니다. 아, 그 전에 땀 좀 닦겠습니다. 차차차 애부든 땀 좀 닦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Thanks a lot. 감사합니다. No problem. No problem. Are you a new member? I haven't seen you around here before. 여기서 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요신인가요? Are you a new member 대신에? Is your first visit here? 그러든지 Have you been here before?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Are you a new member라고만 물어봐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is it your first visit here? 여기 처음 방문하셨는가요? Have you been here before? 그 전에 여기 오신 적이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I'm trying out. 뭘 좀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a few different 뭐 gym 또는 exercise 그렇죠? exercise 또는 workout this week 이번 주에 몇 가지 그런 운동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보려고. 그걸 처음 해보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게 좋을지. I have 3 days free pass. 3일 이용권을 가지고 무료 3일 이용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I love it here. 여기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If you liked, you should try a spin class. A spin class를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죠? 뭘 하면? If you liked, 무엇을 하고 싶으면은 The stationary bike. Stationary bike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You should try a spin class. Spin class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Thanks. 감사합니다. I'll have a look at the schedule. I'll have a look at the schedule. 아, 스케줄을 좀 봐야 되겠네요. Are there any good class for weightlifting? 근력 운동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없는가요? 좋은 클래스는 없는가요? Actually, my Tina가 뭐였습니까? 그 멤버의 personal trainer였죠? Actually, my personal trainer Tina teaches learn to fit, learn to lift, learn to lift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Friday morning 금요일 오후에 그걸 내 개인 지도해주는 그 티나가 하고 있습니다. She's great. 그 여자는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잘 가르칩니다. 뭐 그런 게죠. 아주 잘 가르칩니다. Oh, nice. 아, 잘 됐네요. My daughter has preschool. 잘 된 것은 뭐가 잘 되느냐면은 My daughter, 내 딸이 has a preschool on Friday morning. 금요일 아침에 프리스쿨에 가야 되는데 나한테 이게 딱 맞겠어요. 나한테 딱 맞겠네요. 그게 아주 잘 된 것이죠. There's free children, 또 child care here too. 여기 무료 타가스도 있습니다. 무료 타가스도 있습니다. I drop my son off when I swim on Mondays. 내가 월요일날 수영할 때는 아들을 여기에 띄워놓습니다. He loves it. 그는 여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무엇을 띄워놓는 거, 타가수에 띄워놓는 거,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우. 그리고 이제 비지터가 아, 어우, 아, 이게 더 추가로 생각난 겁니다. 어우, 아, 아이도 괜찮습니다. 아, 아이도, 어우. There's a pool here. 여기에 수영장도 있어요. 아니, 수영장도 있습니다. 있는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비지터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하겠죠. 아 여기 수영장이 있구나. 그럼 깜짝 놀라서 오아오아 수영장이 있군요. 그 말이죠. 수영장도 있군요. There is a pool here. Pool here. There is a pool here. 그러겠죠. There is a pool here. 이제 수영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수영장이 있는가를 물어보려면은 Is there a pool here? 여기에 수영장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영장이 있는 걸 이미 알고 확인하는 거니까 There's a pool here. 여기에 수영장이 있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I didn't know that. 난 몰랐네요. 난 그걸 몰랐네요. Yes, and the racquetball court. And also racquetball court. Also가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빼고 그냥. And the racquetball court. 자, 라켓볼장도 있어요. 라켓볼장도. Fun. 아주 재밌군요. 아, 그러면은. They care too. Thanks for head up. 그랬죠? 아, 그러면 they care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랬죠? I look into the they care too. Thanks for the heads up. Heads up 알려주셔서. 나를 그리 바라보게 해주셔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If you need a workout partner, 같이 운동을 짝을 찾으시려면은 there is a sign up sheet on the registration desk, 등록 데스크에 그 등록 서명하는 등록하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Nice. 아, 좋네요. I'm going to start with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 봐야 되겠네요. I'm going to는 I will이죠. 그렇게 해보겠다. Start with. 뭐부터 시작해보겠다.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우선, cardiovascular exercise 한다고 그랬죠. cardiovascular exercise를 줄여서 간단히. 그냥, cardio라고 그랬죠. cardio and weight. 그 다음에 exercise도 좀 줄였습니다. cardio.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예요?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I haven't worked out in a few months. 몇 달 동안 운동을 못 했거든요. Okay, 좋습니다. We'll let you get to it. 예,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도록 자기들이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죠. Have a good gym. 이제 이거 운동을 뭐 이것저것 한다고 그랬죠? 이것저것 한다고 그랬으니까 have a good gym이었나요? 뭐 그 다음에는 이 그새에 대해서는 지금 가면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have a good day 해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Have a good day, have a good exercise, 그렇죠? Have a good gym, 뭐 뭐든지 잘 해보십시오, 그런 거죠? Have a good gym, have a exercise. 또는 have a good day 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thanks for the tips. 여러 가지 팁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I'm Maggie by the way. I'm Maggie. 여기는 Maggie네요. Maggie by the way. 이 자가 빠졌나요? I'm Maggie by the way. Rudy. Nice to meet you. 저는 Rudy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것도 파트너하고 짝을 줘서 한번 앞에 다이아로그를 연습하는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빈 칸을 그것 말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take I'm a fun, I look into 블라블라 daycare를 비워놓고요. 그러면 I look into 잠깐 쉬면은 daycare 이렇게 하도록요. 그 다음에 sign up을 비워놓으면 there is a at the registration desk 하면 sign up sheet 하고 그 다음에 at the registration desk를 비워놓으면 there is a sign up sheet 그러고 쉬면 at the registration desk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다이얼로그를 좀 완벽하게 익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스피킹 연습할 때 그걸 서로 약간 비슷한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들을 여기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have a good good 뭐 gyms, gym을 하든지 또는 have a good exercise를 하든지 그렇죠? have a good day를 하든지 사실은 뭐라고 해도 다 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연습하면 좀 더 풍부한 표현력이 갖추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listening practice를 좀 마치고 다음에는 listen and answer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이얼로그를 좀 완전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셨는가를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듣고 답하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리스닝 스킬이 상당히 좋아야죠. 우리가 읽고 답하는 것은 좀 익숙하죠?
익숙한데 듣고 답하는 것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하면 듣고 답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할 때는 그 답을 갖다가 긴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없고 대개는 그냥 짧은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할 때는 물론 이렇게 read, 읽고 answer, 답을 할 때는 긴 문장으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듣고 얘기할 때는 그걸 다 모든 문장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될 만한 그런 정도의 그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면 되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거죠. 서로 상대방이 뭘 얘기하는가를 내가 알고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할 게 무엇인가만 전달이 되면은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간단하게 한다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럼 뭘 좀 물어봤는가 한번 봅시다.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스피커는 뭐 누구고 그 비디터고 그 다음에 멤버고 했죠? 그 비디터고 멤버고 주로 뭐에 대해서 디스커스 했습니까? 뭘 디스커스 합니까?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They are discussing. 그 사람들은 discussing. 뭘 지금 디스커스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The facilities. 그 시설. 시설일과 그 다음에 Program of the gym. 그 짐에 있는 그런 시설이랄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는 아메니티스라고 합니다. 아메니티스. 거기에서 갖춰진 그런 시설들. 아메니티스. They are talking about, they are discussing about amenities of the gym. 그 다음에 they are at, 그들이 있는 그런 짐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And what does the visitor want to focus on? 그 새로운 그 방문자가 focus on 뭘 중점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뭘 중점적으로 싶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먹과 카디오고 두 번째는 weight라고 그랬죠? weightlifting. 그러니까 the visitor wants to focus on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focus on 뭐에? cardio and weightlifting. 그러니까 문장을 완전히 만들어서 한 것이고요. 그냥 답만 하려면 뭐예요? cardio and weight만 해도 됩니다. cardio and weight. 그렇죠? cardio and weight에도 다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weightlift까지도 괜찮고요. 그러든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입구 할 때는 the visitor want to focus on 거기까지 다 그대로 온 다음에 뭐를 cardio and weight 이렇게 답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할 필요 없이 그냥 cardio weight 하면 이걸 반복한 것처럼 다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name은 suggestion that the long-term member makes. long-term member는 이미 오랫동안 여기 다닌 멤버, 기존의 멤버가 제시하는 suggestion은 제안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name 이것 어떤 것을 했는가를 좀 말해보라고 말이죠. 이것저것 말해보라는 여러 가지를 했죠.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뭘 했습니까? 저쪽에 자기 퍼스널 트레이너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티나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learn to lift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Learn to Lift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고 그랬고 또 뭐 또 제시했습니까? Child Care가 있다고 그랬죠? 다가수가 있다 했으니까 Child Care Facilities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뭐 또 있습니까? Racquetball도 있다고 그랬죠? Racquetball도 있다고 또 뭐 또 제시했습니까? 사실은 Swimming Pool도 있다고 그랬죠? Swimming Pool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라켓볼 파트너가 필요하면 뭐라고? Sign up. There is a sign up sheet at the registration desk. For partner. If you need a partner for racquetball, you can go to the registration desk and sign up the sheet. 그 다음에 what amenities classes does this gym have? 이 gym에는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었죠. 시설들
그다음에 클래스 이제 그걸 가르치는 다 가르치는 학급 같은 거, 반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었는가요?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여기에는 카디오바스큘라 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엑사이스 머신 운동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겠죠. 스테이셔너리 바이크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웨이트는 물론 여러 가지 웨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켓 코트도 있고요. And 뭐 차일드케어 서비스도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이 짐이 가지고 있는 amenities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고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What is the visitor surprised to hear about? 그 방문자가 듣고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놀랐어요? 매 월요일 날 자기가 수영을 할 때 애들 여기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뭐도 있군요. 수영장도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he was surprised 또는 he is surprised 뭐고 to hear 뭘 듣는 걸 and that there is a pool 풀이 있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죠? 그냥 뭐라고만 해도 돼요. pool 하면 됩니다. pool 이걸 문장으로 다 만들면은 지금 한 것 같이 the visitor is surprised to hear that there is a pool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회화할 때는 그보다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How does the conversation end? 자, 이 대화는 어떻게 끝났는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They said hello. 서로 exchange their name. 이름들을 서로 밝혀줬죠. 그걸 갖다 영어로는 이름을 밝혀준다고 introduce themselves. 뭘 소개를 자기 자신들을 소개한다. They introduce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서로 소개했죠. 그러고 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죠. The visitor thanks the member. For various tips. Head up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비디터가, 좋은 워크아웃을 하도록. 아까 뭐, have a good workout. Have a good gym. Have a good workout. Have a nice day. 거기에 워크아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Have a good workout. 그런 얘기들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서로 자기들 소개하고 서로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죠. 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write 5 questions 질문 5개를 좀 작성해봐라. A potential new gym member 새로운 그 헬스 회원이 might have for a long-term gym member or staff of the member. 거기에 오래 다닌 사람, 오래 다닌 장기 회원이나 또는 그 스태프가 있죠. 관리하는 스태프 멤버한테 할 수 있는 질문. 예를 들어서 Is there a fitness studio? 여기에 피트니스 가르쳐주는 그 스튜디오가 있는가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뭐 앞에 나온 거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죠. 뭐 Is there 뭐 있나 물어볼 수 있어요. Is there a swimming pool? Is there a racquetball? Racquetball service 또는 is there child care service 그렇죠? 또는 is there cardiovascular exercise is there machine 그런 게 있는가요? 뭐 등등등 여기서 뭐 지금 제가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여러분 파트너하고 각자 우선 만들어 봅니다. 각자 만들어 보고 만든 걸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이거 틀렸다. Is there a fitness studios 라고 쓰는데 이건 studios가 아니라 studio다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그런 이걸 작성한 질문들을 검토하면은 훨씬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그 새로운 사람이 이미 기존 멤버한테 묻는 건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미 다니던 사람이 새 사람이 오면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Are you a new member? 그런 거였죠.
Is it your first time here? Have you been here before? What would you like? What are you going to do? First, 우선 첫째 뭘 하겠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처음 오는 사람한테 물어볼 질문들이 많이 있겠죠? 뭐또 물어볼 수 있어요? May I have your name? What's your name? 또는 뭐 Where do you live? 어디 사는가도 물어볼 수 있고 이름도 물어볼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은 뭐 저 나이도 어떤 경우는 물어봐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죠? How old are you?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파트너하고 이런 질문을 써가지고 서로 바꿔가면서 체크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웹사이트 하나 있는데 코리아 사이버 스터디 여기 쉽죠? 한국 사이버 스터디니까요. 코리아 사이버 스터디 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운영하는 그런 학습 사이트입니다. 제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그 중장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학교까지 나왔는데도 이렇게 회화하는 게 시원찮아 갖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자유롭게 어떤 상황에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그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게 유튜브를 일일이 다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쫙 하니 정리가 돼 있어 갖고 클릭 해가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른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서 짐에 가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 뭔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거기에는 멤버들이나 스태프들 오고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영어들을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걸 한번 지금 강의를 1시간이거나 1시간 반을 들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강의를 안 듣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몇 가지만 조금 더 연습하시면 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상당히 많은 시간, 어쩌면 5시간, 10시간 연습을 하셔야 이것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장면에서 어떤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학습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